지금 대한민국은 미투 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투라고 하는 말은 나도 고발한다 이런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고발자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지금 한달 이상을 넘기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말은 하는데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서 많은 우려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도 있고 어제 저녁 뉴스에는 외대 교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몰락하는 정치인도 있고 예술문화교육종교계에도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투 피해자가 사실 고발자에도 신상트리가 계속되고 피해자도 신상트리 가해자도 신상트리가 되고 또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또 대응 논리로 펜스룰 현상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데 이 펜스룰이라는 것은 미국 부통령이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에 한 인터뷰에서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이 제공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데서 지어진 말입니다. 미투운동이 덜불처럼 번지면서 남성 사회에서는 성추문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면 여성을 정통참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끼리 놀자. 이런 이제 문화가 확산되어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좋겠지만은, 또 잘못하면 동성의 문제도 이렇게 생기고, 참 좋은 것이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미투운동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몰고 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혜를 보여야 될 때고,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 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미투 운동을 어렵게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설교 제목을 또 하나 잡았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미투 운동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요수와가 스가리아스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데 이 사탄이라는 것이 원래 디아블로 참소자, 고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죄를 지을 때는 사탄이 교명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죄 짓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게 믿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꼬실 때, 어떻게 꼬여낼 때에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미투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투 운동이 그냥 성추행, 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지만, 사탄의 미투 운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에이? 예수님도 그런 운동을 하셨다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오게 갔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일투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고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주님 때문에 아팠던 것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시죠. 어, 내 종아 아무개야. 네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왔고, 그들을 어떻게 격려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수고했고, 내 종들에게 어떻게 격려해서 힘을 주어서 일하게 했더구나. 너 정말 잘했다. 혹은 너왜내 종들을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괴롭혔니? 왜내 양들을 힘들게 만들었니? 왜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었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탄의 미투 운동, 예수님의 미투 운동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남겨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았던 발자취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던지간에 그 흔적은 분명히 남겨지게 되어지죠. 다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너 무엇하다 왔느냐 분명히 흔적을 물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삐쭉새로 살다가 왔습니다. 가시 노름만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는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실비실 죽어가는 금붕어몇 마리를 다른 의왕으로 옮겨서 산소를 씌우고 영양을 공급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복의 바보 같은 사람아. 그비질거리거리는거그거 내버리고 그돈 가지고 금붕어를 사면 100마리는 더사올수 있겠다. 말은 분명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금붕어를 키우던 이 사람이 정색하고 대답합니다. 야, 이 사람아. 죽어 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는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만 마리라도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리지만은 비실거리는그한 마리를 살리고 고치고 세워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얼만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흔적으로 말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는 모습들을 보여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몸에 특별한 흔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사들을 세울 때에 그 기사들이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시로 칼로서 자기의 손목을 그립니다. 혹은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내서 피를 모아서 함께 마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하여서 몸을 바칠이라고 장담할 때에 그들은 몸 특정한 부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와 종들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평생 노예다 종이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마에다가 혹은 얼굴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불로 찢어서 화상 자국을 남겨서 종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믿는 믿음의 대상에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 이집트에 가면 꼽틱 크리스한이 있는데, 그들은 손목에 십자가 표시를 그렇게 문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 몸에 고난의 흔적은 남아 있는가? 몸이 아니라 마음에라도 흔적이 남아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육체적 흔적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죠.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 자국,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막힌 못 박힌 못 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주님께서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송과 가사를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 위하여 다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다피 흘렸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은 자, 우리를 위하여서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에게 흔적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을 바울 자신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지면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지만은 그 대가는 매만는 것과 감옥살이였습니다. 루서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말씀으로 고쳤지만은. 비방하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가죽줄에 결박된 후에 채찍질을 당할 위기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대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주님을 위해 하여서 살았던 바울은 분명히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열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말을 거치게 합니다. 누가 나한테 한 말, 말한 마디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화를 내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없이 많은 흔적을 그가 가졌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기억들이 떠올랐겠지만은 그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참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바보가 되었는지 그런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 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을 파서 할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그 태양, 손자도 보지 못했던 그 태양, 그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주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왕에서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의 수만 약 300명, 장로님과 감독의 수까지 500명 정도 모였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목사, 장로, 감독들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잘려버린 사람, 두 달리가 잘려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의 박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의 결과로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가 잘리고 온 몸이 흉터투성이었는데 이때의 성찬식을 집내했던한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볼품 없이 이 모양이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다가 온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영원히 남게 되어질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성도는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적을 보여준다 이 말은 그의 삶을 보여주는 성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 속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부르심, 사무엘은 밤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듣는 부르심,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으, 아니, 아니하더냐, 이런 부르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봉사 중에, 회개하는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수 있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가슴 뭉클하고 눈물 흘렸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슴 뜨거운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잔여의 흔적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허감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 순교도 감당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별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별의 흔적은 구별된 것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똑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찢어시고피 흘리셨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은혜를 간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짐이 있고, 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할 일이, 할 일이 있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 순서를 바어야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흔적은 희생과 봉사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천당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생각해 봐도 고맙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졌던 따뜻한 마음과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고마움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면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고두고 생각나고 아쉬운, 그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아무 개가 봉사하다가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쁜 찬송을 널리 전하세.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서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에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갔다. 이런 언적이 우리에게 있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욕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욕을 견디며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수고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우선 시간의 희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겠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시간의 희생.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삶 공부가 시작되어지지만은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우선 드리겠다. 이 시간의 희생. 그 다음에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경영학에 있어서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가치를 미래의 불확실한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먹고 놀수 있는 돈이지만 미래의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좀더 불확실하지만은 현재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우리 한번 받아서 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조금 우리가 아끼고 한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또한 포기와 결단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함 그리고 비난받음에 희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술한잔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게 되면 야 아무개 교회도 아무개 이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술만 잘 마시던데 괜찮아 한 잔쯤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요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하려고할 때에 아니요 하면서 자기에게 명예 이익 손해 본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거절을 할 때에. 얼마나 아이고 별나게 노네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따가 뭔지 아십니까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약자가 왕따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흔적의 이생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 했습니다. 당당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만져주고 네 질병을 고쳐 줄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할수 있도록 채움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음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적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예수의 흔적을 바울처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줄 압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사랑,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아팠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은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피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나기를 원하고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고동이 맥박치기를 원하고 내 걸음걸이 속에 예수님의 걸음이 그기를 원하고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간정이었고 바울의 흔적이었고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한 흔적은 있습니다. 분명히 가족을 위하여서 몸부림친 살기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몸부림친 흔적도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하여서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권모술수의 흔적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었던 사역의 흔적 그런 수고의 흔적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성격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Yeah. Mm -hmm.